좀 더 갖춰질 필요가 있어야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해온 100%를 안성호 선수가 보여주지 못한 채 패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번 경기 끌어올려서 최종전으로 가야죠. 상대는 이동경 선수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1세트 대결 어스름탑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그진영 이동영 선수입니다. KT 롤스타 리너. 오늘 김준호 선수의 대결에서 상당히 좀 많은 아쉬움을 내비친 이동영 선수의 경기력 좋았습니다. 이에 맞선 프로토스 안상원 선수. MVP 치킨마루 CD. 예리하게 파고드는 이동영 선수의 그 견제를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죠. 이동영 선수가 양동 작전, 그 견제만큼은 S급 클래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견제는 기가 막혔는데 오히려 프로토스가 견제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강했어요. 이런 부분들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췄다면 안성훈을 상대로 충분히 완승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 8-5로 이동영 선수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영 선수의 그렇게 다채로운 공격에 대한 수비가 안상호 선수에게 요구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아는 안상호 선수는 멀티태스킹 싸움에 많이 약했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여러 군데에 빠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안상호 선수고 오늘 실제로도 상대 전적은 다르지만 고중계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건 이동영 선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동영 선수가 오히려 더 잘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안상원 선수는 조준혁 선수와의 경기를 봤을 때는 반응이 늦기도 했는데 관측선을 배치하고 패트롤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찰나에 안 보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준다면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의식하고 있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겠죠. 네, 1경기에서 이동영 선수가 좀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날카로운 견제 김준호 선수 휘청거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영 선수 입장에선 좀 자신할 만한 그런 경기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안상호 선수에겐 뭐 누굴 만나도 쉽지 않을 오늘입니다. 트리플 가져가고 있고 정찰로 확인하는 안상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안상호 선수 빌드를 조금 꼬았습니다. 대군주가 이전에 김준호 선수를 상대할 때는 본진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적자를 생산해서 오는 대군주를 잡고 시작하면 테크니컬한 플레이로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동영은 눈치를 챘죠. 네. 이동영 선수 트리플 가져간 이후에 저어링 바로 타고요. 네. 찾아보는데 예상한 동선엔 대군주가 없죠. 네. 이거 5선에까지 생략하면서 황혼에 올렸기 때문에 거의 7알은 암흑기사거든요. 이동영 선수가 들어갔을 때 왜 인공지호수의 진품을 쓰지? 의식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추적자가 있는 것도 요상하죠. 공룡팔포? 공속사도? 그럼 로봇공항 시설까지? 우선은 좀 스타터 쪽에 힘을 쏟고 있죠? 공속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저그를 상대로 땡사도를 했을 때는 공허유산 초창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정말 땡사도보다는 어떻게든 병력 조합을 갖춰서 해주는 편이 많았는데 되게 클래식한 빌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추가 관문. 공룡팔포 사도에 이제 꽤 오랫동안 저그가 당하긴 했지만 파일법을 깨달았잖아요, 모두가. 가시적수 건설하고 바퀴 분산 배치하면 그냥 쉽게 막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저그들이 알게 되고 생사도가 이제 막히게 되면서 거의 안 썼는데 특히나 이동영 선수가 김준호 선수와 상대를 할 때 어스름탑에서 사도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니까 본진과 뒷마당 쪽 다시 툭툭 짓는 플레이를 한번 선 보였거든요. 예. 근데도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배제를 했을 때는 이득을 거두면서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간 그 효과를 거두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사도에 힘을 주면서 트리플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안성훈 선수고요. 일단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공룡팔포 사도만으로 그냥 양으로 찍어 누를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그냥 연결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를 적당히 흔들어주면서 이제 다음 데크에 특히 뭐 분열기 같은 걸 준비하면서 장기전으로 또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건 사도 위주의 플레이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건 트리플을 가져가고 나서 그 사도가 잡히는 타이밍에 저그가 내려오는 괴멸충 러시가 너무 막기 힘들다가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근데도 이 빌드를 선택한 건 사실 그렇죠. 좀 많이 독특합니다. 네.
푸우가 올리고 있고요. 신경 재구성 업그레이드, 바퀴 생산, 저글링. 자, 병력이 집중하고 있는 이동영. 어허. 그러면서 일벌레 타이밍 한 차례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 길게 이동영 선수가 보지 않고요. 지금 눌러놓은 바퀴들로만 저걸 괴멸충을 다 바꿔주고 저글링 더 찍어서 한번 네, 입구만 두들겨 볼 수는 있어요. 네. 히드라 체제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선수가 내려가느냐 마느냐인데 그거 내려... 하나가 좀 걸리겠네요. 그 이런 비슷한 공격 김준호 선수에게 그렇게 너무 쉽게 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는 게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예언자 두기가 나왔는데 그 두기를 수비 용도로 쓰게 하느냐 공격 용도로 쓰게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게 커집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최적화의 신경을 쓰고 있을 때는. 이것도 적당히 보다가 좀 이거 들어가긴 좀 그렇죠. 네. 수정탑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지금 바링으로 에너지 한번 빼려 들어가서 좀 여기서 조선 신경전 이제 안성원도 판단 좋습니다. 상대방의 병력 비율이 그거 지금으로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펼쳐가도 되겠는데요? 이거 오히려 이제 프레테스가 잡아먹어야죠. 예. 지금 병력 소들이 좀 있었고 상대 안바당 예언자 예언자 두기 들어갑니다. 펼쳐선으로 일벌레 잡고 있으면 대기. 네, 동선이 조금 아쉽네요. 영화에 맞으면서 들어가서 지금 예언자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한방 정리가 좀 안 됐고 이제 히드라가 쳐지죠. 이렇게 되면 가시쇼까지 그냥 바로 이동현 선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사조 히드라의 가시옵신 업그레이드가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되고요. 이동영 선수는 사실 지금 당장에는 주도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됩니다. 가시 지역으로 변태해서 공격을 가도 되고 그게 아니면 빠르게 불락체제를 선택해주면서 수비 위주로 판단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안상원 선수는 도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팔가스의 연구체를 지어주면서 한 번쯤은 타이밍을 잡아줘야만 적의 체제 자체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 신간문 더 올리고 있는 안창호 선수입니다. 이거 이동혁 선수가 쥐어짜서 그냥 바드라로 한번 내려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주관문 길드를 선택한 프로토스 치고 그렇게 많은 일벌레를 잡은 느낌은 좀 아니어가지고요. 저기가 인구수만 막히지 않는다라면 쥐어짜서 한번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소모전 적당히 하다가 가시지역 준비될 수 있으면 그때 또 가시지역으로 바꿔서 또 꾸준하게 압박해주고 이런 플레이가 지금 당장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한 건 프로토스가 조합이 불멸자가 나오면서 돌진광전사가 아니라 그냥 불사조와 돌진광전사예요. 이거는 바퀴 히드라가 조합상에서 앞서는 상황입니다. 히드라 빨리 와야죠. 불사조. 이거 지금 돌진 위주로 광전사 생산한 거 확인했잖아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드랍. 와 이제 시작하네요. 이걸로 시간 버는 순간 가시적으로 완성되고 그럼 가시적으로 이 위치에다가 매설할 수 있어요. 전면에 변이 있는 병력은 봤습니다만 네. 대군주지 못 봤죠? 이게 이제 적의 가시적이 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설픈 상태에 적의 병력이 내려와 있으면 그거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게 프로토스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가시적 타이밍까지 벌게 된다면 안상호 선수의 팔가스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바퀴 쪽에 개시가 들어가 있는 상황 공격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상호 선수가 연결체를 건설해주면서 이렇게 수비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6가스에서 만족하고 다 막았다 나 잘 막았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네. 가시지역 생산 들어가죠. 이동영 선수는 상황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인구수 200까지 빠르게 채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비워두고 이제서야 200을 채우는 건 조합에 좀 더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이거 수정타 막히는 바람에 미리 병력 소환해서 올라가 있을 수도 없고요. 이거 입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앞마당에 가시 쪽으로 완전 라인 잡히면 이거 주워잡기라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쉽게 입구를 내주는데요. 바로 잠복 들어가죠. 안상원 선수는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 지상 화력보다는 불사조로 가시 쪽을 들어주면서 들어가야겠다. 그 판단하에 불사조 초로 생산했거든요. 한 번 들어갔을 때 그때 뚫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막히는 순간 그대로 밀봉당하고 게임 끝나요. 네. 에코 대쪽에 가시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혁 선수도 히든리스크 조금 더 충원해서 이쪽에 배치해주면 그런 플레이도 막을 수 있을 거고요. 한 방에 들어야 되는데 조합 괜찮거든요. 네, 안정은 좋습니다. 뚫어버려야죠. 한 번에 뚫어야 돼요. 한 번에 다 들고 뚫어버려야 돼요.
페네지가 들어올 때 들어서 딜로스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개멸 시키면 되는 겁니다. 위로 쭉 밀고 있어요. 네, 가시지역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들어줬어요. 네, 들어주고 추가병력 소화하고 있는 안창원. 돌진강에서 추가로 찍었으면 팔가스지역 쪽에 연결체만 지어두고 병력 그대로 올라가서 셋이만 깨면 그러면 안상원에게 기회가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네, 세터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안상원 선수 병력. 네. 그리고 마침 지금 점막이 이어져 있질 않아서 지금 중앙 확장 쪽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다고 해도 이거 피해서 아예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플레이 이걸 했을 땐 안상원 선수의 공격을 막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냥 셋이 안 깨고 들어가도 뚫겠는데요. 네, 잠시만요. 아예 집중은 다섯 개입니다. 다 밀어버려서 불사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관측선을 1점 사는 게 아니고 관측선 못 끊어요. 일단 주변 관측선 공 1억이라서 화력이 약간 부족한 건 있긴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조합으로 뚫겠다는 건데요. 지금 불멸대 두 개에다 사도 조합은 진짜 이게 특정과 다섯 개가 무너지진 않아요. 센터에서 강전사 10개 또 소환되면 끝났죠. 안상원 선수와 같이 조합에 이동정 선수의 공격 라인을 뚫어버리면서 승리 따냈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약간 독특하다.